다시 자리로 돌아가 뜨겁게 활활 타올라 화려함은 채로 변해가고 감았던 눈에 떴을 때 왜곡된 것이 제자리로 와 손에 쥔 모래알처럼 내게 남은 건 하나 없을 때 Take me back to the time we were young 돌아가고 싶은 그때로 oh man 걱정은 하지 마 I'm alright I'm down on my feet I'll fly away I'll fly away I'll fly away 저 위로 날아 Go fly away Go fly away Go fly away 저 위로 날아 I will make it right Up through the stars and sky 내려놓고도 쉽겠지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봐 부정하고도 쉽겠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But now I know that it's right I'm sure 단 어디에도 없던 것처럼 But now I can tell you that I'll be fine 더는 걱정하지 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벤티입니다. Woo! What up, guys? It's your boy V-E-N-T-I in the house. Hey, guys. It's the Korean singer Venti, and I'm really glad and very honored to be here. And I really hope that you guys enjoyed this song. Thank you. 저의 자전적인 내용이 담긴 가사고 제가 직접 작사를 한 곡인데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실제로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응원과 위로를 해드리는 곡입니다. 제가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보다 듣고 계시고 무대를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구상한 무대입니다. 제가 뮤지컬은 개인적으로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이기도 한데 그 많고 많은 뮤지컬 중에서 저는 헤어스프레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Good morning Baltimore 라이브 온 가수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부 벤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온! 온라인에서도 만나요. 라이브 온!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와 함께 무대도 즐겨주시고 인터뷰도 봐주신 우리 각 전국 각지에 계시는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 불러주신 우리 라이브 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또 앞으로 더 좋은 기회에 더 좋은 장소에서 꼭 만나도록 약속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노래라고 규정 짓는고 싶진 않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재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영영 닿을 수 없는 이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포괄적인 그런 의미 같아요. 앨범 10곡인데 제 5년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설명할 거 없이 그냥 그 앨범이 제 5년의 전부입니다. 1번 곡이 제가 작사, 작곡, 연주도 다 제가 했거든요. 제 명함 같은 곡이라 좀 인상이 깊은 명함 같은 곡? 네, 명함. 요만큼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 소절? 사건? 이렇게 시작하고요. 흔들리는 저 나무처럼 귀들을 스쳐가는 바람처럼. 그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제일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제 목소리가 선율 같다고 그래 주셨는데 그게 뭔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노래할 거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들어주세요. 라이브온 세계로 멀리로 나가는 라이브온.
안녕하세요, 트리플 세븐입니다. 이야.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세븐의 남자다운 목소리를 맡고 있는 메인 래퍼 기도입니다. 뭐 웃기게 뭐였죠? 아, 지그재그로 가시죠. 아, 네. 지그재그. 안녕하세요, 트리플 세븐의 시크함을 맡고 있는 유리입니다. 우, 안 시크하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세븐에서 뜨거운 열정을 맡고 있는 트리플 세븐 진석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세븐에서 소두를 맡고 있는 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트리플 세븐의 막내 왼쪽 뒤에 앉아 있는 제이훈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세븐의 찐 막내 하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세븐의 이번에도 리더를 맡고 있는 건민입니다. 네, 이번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장르는 저희 라틴 팝 댄스 곡이고요. 라틴 노래를 한국어를 대입해서 저희가 한국어 개사를 통해서 한국에서 앨범을 냈습니다. 원래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데 스페니쉬 버전이 원래 데모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앨범의 스페니쉬 버전도 꼭 들어보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뭔가 사람들한테 어떤 혼성 그룹이 제일 좋으세요? 라고 했을 때 트리플 세븐이요? 라는 말이 나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 그 프레젠테라는 앨범이 이제 여름 이제 뜨거운 열정의 앨범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시원하고 약간 겨울 느낌의 노래를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 이제 앨범이 기획이 된다면 조금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노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세 명 있을 때는 되게 말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빠들이랑 쓰면서 좀 되게 활기가 넘치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정말 좋고 나쁜 점은 자꾸 틀리세요. 누가요? 아니 근데 비슷하게 틀린 네, 제 오른쪽 뒤에 계시는 뒤에 두 명이 있거든요. 네. 저희 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트리플 세븐으로 이렇게 2022년에도 활동을 또 무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너무 반갑고 또 이번 여름에도 저희 프레젠테 음악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희 서드아이랑 B.I.G의 앞으로의 활동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여름도 뜨거운 열정의 파이어 렛츠 겟 잇. 네. 다 같이 라이브.
마주하게 될래 바래왔던 이상해 갖지 못한 fantasy Swear to make it real Living the moment 저 하늘을 향해 Scream F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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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ke 내 더위 내 꽃직진 아름다운 오늘을 위해서 누가 뭐래도 이제부터 나의 전부 걸어보는 거야 Make this right 물러서지 않아 어둠이 날 막았어도 멈출 수 없어 라인보이스 앞에 안녕하십니까 디스타입니다. 디지털 싱글 런업이라는 곡인데요. 이제 저번에 활동을 마쳤고 이제 누가 뭐래도 저희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다는 저희의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뷔를 하고 1년이 조금 넘었고 저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큰 무대들과 많은 관객분들이 계신 무대를 많이 그렇게 서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기회가 된다면 정말 관객분들이나 팬분들이 많으시고 그렇게 큰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들이 되게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름 다 써 있고요. 하트에 뭐 김건우 잘생겼다 뭐 네, 아주 되게 많은데 갓 저희가 만났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잘해버려서 살짝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일본인 멤버들이 조금은 되게 한국인처럼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인 멤버들이 조금은 그런 일본어스럽게 약간 말투가 나온다거나 좀 그런 경우들 때문에 서로가 이제 놀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라운더라는 이런 수식어가 좀 많이 붙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여러 다방면으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믿고 보는 팀이라는 수식어를 조금 듣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믿고 듣는 보컬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친구 정말 믿고 듣는다. 약간 이런 딱 수식어? 이런 딱 생각이 박혀있는 저만 보면 그렇게 생각나는 그런 포지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으로서는 약간 저희가 데뷔했을 때부터 좀 얘기했었던 게 T-style가 스시고 자체가 스시고가 됐으면 좋겠다.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거를 소리가 좋네요. 확실하네. 우리 아리랑 TV에 또 이렇게 라이브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이 저희 에드바이스와 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저희 팬분들 아, 너무 같이 함께해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계속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온!